네, 이번 시간에는 국가 7급 인사조직론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인사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사조직론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행정학 공부를 하시면서도 인사조직론은 연습으로 풀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그분 두 분의 기준에 다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드리면은 역시 무난했습니다. 예, 역시 무난했고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 행정학 요약노트, 제책 요약노트 여기 안에서 거의 다 출제가 돼가지고 크게 뭐 벗어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어려운 게좀 나오긴 했는데 이번 시험은 그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번 연습용으로 풀어봐도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20번 문제 이후로 좀 출제된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20번 문제 샤인이라든지 터크만 21번 링겔먼 이런 표현들 이런 용어들 그다음에 23번 24번 2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출제가 다른 데서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 푸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측했던 바와 같이 조금 지엽적인 법조문이 역시 나왔고 그게 이제 24번, 25번 문제고 23번은 약간 시사적인 문제긴 한데 23, 24, 25는 조금 풀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험장에서 조금 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대충 찍어 맞출 수 있는 정도는 되긴 했어요. 되긴 했는데 일단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변별력이 있었다는 문제는 20번, 21번, 23, 24, 25번 문제가 조금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었고, 근데 역시 이번도 행정학 시험하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문제들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네, 어렵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답이 빨리빨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체를 봤을 때, 이 25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 3, 4문제 있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5초 컷으로 풀리면은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도가 쉽게 떨어집니다. 왜?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난도가 한 요런 문제 조금 애매한 문제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너무 다른 게 쉬워가지고 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난도는 낮은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조직론 같은 경우에 조금 인사조직론에서만 나오는 이론들을 섞긴 하는데요. 확실히 아직은 문제들이 행정학을 크게 벗어나서 막 출제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섞는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80, 90% 가까이, 90% 가까이 거의 행정학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겹치는데, 이번 시험도 사실상 뭐 행정학과 거의 다 겹치는 문제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시면서 연습용으로 풀어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 연습용으로 풀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2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것이 적당하고, 21번부터 25번까지는 그냥, 틀려도 뭐 괜찮은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연습용으로 한번 풀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물론 22번은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행정학에 나와도 그만인 문제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파해, 강정, 감견으로 여러분들의 이답 찾는 범위를 좁혀야 되고요. 파해, 강정, 감견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견책이죠.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내용입니다. 불문 경고는 뭐냐? 네, 불문 경고는 국가 공무원법상의 징계는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불문 경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해설지 가서 보시면 제6조의 제2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줄친 부분 가서 보시면요.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경책에 해당하는 직 비위를 불문으로 묻지 않는다가 불문이죠.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인정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권고할 것을 공고한다라고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국가 공무원법 상의 징계는 아니고 불문 경고라는 것을 이제 조금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했을 때 좀 감경 조치를 할 때 쓰는 게 이 불문 경고라는 게 있고요. 뭐 밑에 대법원 판례도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뭐 이렇게 불문 경고도 판시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가 공무원법상의 징계는 아니다라고 해서 불문 경고는 여기 답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찾는 범위에서. 그래서 답이 3번이고 견책보다 아래에 있는 게 불문 경고긴 하죠. 그래서 뭐 불문 경고는 언제 하냐면은 견책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좀 경미한 잘못이잖아요. 경미한 잘못인데 그 공무원 징계령 시행 기준 4조 1항에처럼 뭔가 포상을 훈장이나 이런 걸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징계를 견책하기면 그러니까 그냥 불문 경고로 좀 낮춰주겠다 이겁니다. 약간 까방권이야 까방권. 이 훈장을 받으면은 좀 낮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치, 훈장이나 뭐,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까방권이라고 부릅니다. 아, 너 까방권 획득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번 봐준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네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징계 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면 좋으니까, 뭐, 물론 뭐, 징계를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하나쯤은 받으려고 그래서 좀 노력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도 대통령 표창을 이제 받았는데, 사람들이 까방권 받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징계 받을 일은 없었으니까, 뭐, 쓰진 않았지만, 까방권으로. 아무튼, 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으면은, 요런 혜택이 있다, 까주는 혜택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장관상은 안 됩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생각할, 그냥 불문 경고 참고로 하시고요. 답은 견책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상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넘어가서 2번. 특정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역시. 요렇게 출제가 되면은,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보시면 좀 다양한 게 나왔는데, 대통령 경호처장은 높은 사람이에요. 정무직입니다. 정무직. 정무직이고, 감사원, 감사위원도 차관급이죠. 정무직이에요. 여기 정무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이죠. 네, 특정직. 이것 배웠죠? 그래서 나머지 틀렸고, 예, 이분은 별정직이고, 이분은 특정직 맞아요. 네, 교육이니까.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검사 헌법연구관 차장, 다 경찰청에 계시면 전부 다 특정직입니다. 그래, 특정직은 다 맞고, 나머지 이, 별정직 쪽에서 틀렸죠?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델파이 기법, 집단사고 뭐 여기 정치학에서 배우긴 하지만 어차피 의사결정에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조직학 쪽에서도 내용이 나옵니다. 집단 의사결정, 여러 사람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면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집단사고의 형상은 응징이 강한 집단에서 발생하기 쉽죠. 비판적인 사고를 억제하는 것이 우리가 집단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사고가 있는 그런 조직은 보통 일반적으로 응집력이 강한 조직에서는 군대 같은 조직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조직은 응집력이 강하죠. 똘똘 뭉치는 이런 조직에서는 다른 의견 제시하는 것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같은 모든 사람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결정되면은 다른 비판적인 의견을 좀 막으려고 하고요. 나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네, 비판을 아이디어 개발 과정에서는 비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상대방의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비판 평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하면 안 되죠. 네. 이 아이디어 제시 과정에서는 이 비판을 근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고 델파이 기법은 네, 그렇죠. 설문조사 반복하는 게 델파이 기법이니까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는 우리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를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총체적 관리 도구라고 불린다. 뭐 해도 뭐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직무 목표의 설정이 강조된다. 그렇죠. 구성원의 부하 직원과 상하, 상급자가 함께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그랬죠. 3번 가서 보시면은, 네, 그렇죠. 아무래도 목표를 스스로 같이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 더 몰입감이 높아지게 된다. 이 얘기고요. 뭐 이런 내용들 중에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옳지 않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4번 가서 보시면은 불확실성이 높거나 유동적인 조직에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적인 유동적일수록 목표 설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매번 설명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이것도 답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였고요. 아, 공무원 노동조합은 제가 나온 거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아씨 행정학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왔네요. 네. 별조직 공무원 가입할 수 있죠? 5급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5급 이런 표현 없죠? 6급 이하만 할 수,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급에 대한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정부교섭대, 행정부의 교섭대처는 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고요. 인사 담당이 인사혁신처장이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따라 전체 교섭권 인정되는 거 아시고, 노조는 노조법이 따로 있죠. 공무원 직장협의회랑 노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이 따로 있어서 4번은 완전 헛소리.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위분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랑 함께 가죠. 개방형 직위제도는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직위분류제가 업무를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맡는 게 적합한 사람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위분류제와 개방형은 좀 같이 가는 편입니다. 2번 국가공무원법은 직위분류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2조에 나와 있죠. 3번 과학적 관리론은 그렇죠. 직위분류제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과학적 관리 운동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직위분류제가 발달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군 직렬과 등급이 결정되면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직무조사가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직무분석, 그다음 직무평가 이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문제도 역시 푸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고 이 문제 행정학에 그대로 내도 푸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 7번 문제는 답이 4번인데 이거는 올해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이죠.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에 똑같이 나왔었죠, 이거.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과대 보상도 불공평을 느낀다. 이것이 똑같 무슨 같은 사람 출제했나?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똑같이 내냐? 여기에다가. 예.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맞고요. 나머지 왜 틀렸는지나 보겠습니다. 성과가 보상, 성보죠. 기수유 노, 성, 보.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 하면 뭡니까? 수단성이죠, 수단성. 이거 맨날 나온다고 늘 강조해드렸던 내용이고. 보자마자 기수유 노성보. 쳐야 되는 거고. 스키너의 강화 이론도 몇 번 설명해드렸죠.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그 다음에 소거, 그 다음 처벌. 이렇게 내려지니까 조작, 소멸, 보상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하위 단계 욕구를 중요시한다. 예, 후진 퇴행을 제세한 것은 엘더포거 ERG 이론이고 이것은 메슬로우와의 차이점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틀렸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도 뭐 행정학에 내도 그만인 문제죠. 8번 오류. 요거는 조금 요것도 사실은 뭐 7급 시험 행정에 넣어도 돼. 근데 보시면은 평가자의 업무량이 많으면 업무 숙련도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은 논리적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 오류, 논리적 오차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논리적 오류는 뭐냐면은 업무 이 평정 요소 간에 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밑에 저 적혀있는데 성실하면 자금량이 높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정 요소별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 오차입니다. 논리적 오류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후광효과 연쇄효과의 차이점은 뭐냐, 연쇄효과는 뭐냐면 특정 사람에 대한 특정 인상이 이 사람의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특정 사람의 인상이 아니고 업무 평정 요소 자체 누가 오든 상관없이 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실하면은 뭐 무조건 기획력도 있을 것이다. 이건 누가 오든 상관없이 이 평정 요소 두 개가 관련성이 있다고 그냥 묶어 버리는 거. 이게 이제 논리적 오차입니다. 이게 논리적 오차고 그 전세 효과는 뭐냐면은 철수 씨, 김철수 씨가 성실하니까 김철수 씨가 저기 기획력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철수 씨에 대한 인상이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인상이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후광 효과고요. 이거는 평정 요소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정 요소 자체를 어떻게 이어주는 있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 오차라고 불러서 후광 효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광 효과는 뭐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인상 때문에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그 사람의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평정 요소 자체를 서로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평정 요소가 더 높으면은 성실성 아니면 기획력이 높으면은 창의력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은 창의성이 있어야 되니까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기획도 잘해 이런 식으로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뭐 김철수든 뭐 박철수든 상관없어 이 평정 요소끼리의 연관성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 오차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온 오류가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광 효과랑은 다른 표현이에요. X.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집중화 경향, 예, 강제 변부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비교해서 나타나는 오류, 대비 오류. 그 다음 고정관념이 선입견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1번을 잘 모르겠다 해도, 결국은 뭡니까? 2번, 3번, 4번이 답을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어요. 답이 1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9번 문제. 아, 이거는 9급시험 문제보다 쉽네. 직무평가 개정, 요소별 점수, 점수를 만드는 기준표를 만든다 하면 뭐 점수법이죠. 아, 이거는 뭐, 어떻게 9급보다 쉽게 내냐. 이렇게. 평정 요소별, 평가 요소 및 요소별 배점을 정한 기준표죠. 기준표. 기준표잖아. 배점, 평정 요소별 배점을 정한 기준표에 따라서 평정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직무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 네, 점수법이죠. 문제를 참, 참, 문제가 어떻게 더 쉽게 되냐. 참, 난도에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뭐 또 이런 건 더 쉽게 돼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변수 중 조직 기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도, 9급에 대해서 될 문제를 냈어요. 9급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7급하고 9급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인사조직론으로 따로 이렇게 따서 문제 묻는다면은 그래도 7급 문제가 어려운 게 맞잖아, 상식적으로. 뭐 9급을 무시하고 뭐 7급을 이렇게 얘기 지금 그런 측면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도 7급 시험이고 그다음 인사조직론 또 특수한 분야에 하나에 들어가면 더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맞는데 그 더 쉽게 내는 거는 좀 서로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표준화된 정도는 뭡니까? 공식화죠. 공식화. 공식화가 표준화된 정도죠.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틀렸어요. 1번은 뭐 됐고요.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저기 2번 지문 가서 보시면요. 네, 그렇죠. 조직 기술은 아무래도 기술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뭐 분류할 수 있겠죠. 분류할 수 있고 우드워드 연속 공정은 네 유기적 구조가 조과적이라고 됐었죠. 이거는 우드워드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합니다만은 이번에 또 우드워드를 행정학에서도 내고 인조론에서 냈네요. 출제자가 아무리 봐도 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그다음에 4번 톰슨 가서 보시면은 네 중개형 기술을 가진 경우에 중개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의사 전달 빈도가 낮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빈도가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답이 1번 톰슨의 기술형 우드워드의 기술형 같은 것도 한번 복습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파킨슨의 법칙은 네.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와 관계없이 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게 파킨슨의 법칙이죠. 그래서 법문 용례랑은 관련이 없고요. 법문 용례는 본고로 문서 처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훈련된 문헌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형식주의가 법문 용례를 발생시키죠. 3번 권력구조의 이원화는 요 3번 지문 헷갈리셨어요. 요거 괜찮더라. 관리자의 전문성과 부하의 개서적 권한에 기인한 게 아니고 관리자가 개서적 권한, 계층적인 윗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관리자고 부하는 전문적이에요.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바뀌었죠. 이것 때문에 왜 부하는 전문성이 있는데 이제 하급자고 그다음에 관리자는 전문적 능력이 떨어지지만은 개서적 지위가 높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잘 몰라. 이런 경우에 뭡니까?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요거는 나름 잘 바꿔서 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바꿔내더라도 4번이 너무 맞는 표현이라서 3번이 헷갈려도 결국 4번이 워낙 맞으니까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번 조직 시민 행동은 네. 몇 번 출제했죠? 제가 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했고요. 이거 양심성,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드리고 체크하고 가시라고 몇 번 강조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 이론에서 여기서 보면은 네, 살등을 갈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나 갈등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거 네, 이런 것들 예의성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락해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제 이 예의성이고요. 성실성, 양심성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스포츠맨십은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관료제.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였죠.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한 틀리죠. 실적주의 이념에 이념에 부합한다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서 보시면은 주관적 책임을 통해 관료제를 총재하려고 한다. 이거 작년 국회직 8급 시험에 출제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다 아마 아셨을 것 같고 주관적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의 책임이 주관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 관료제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장애인이야. 장애인인데 장애인 채용을 따로 하게 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 내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조금 더 의견을 내가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한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노력하는 이런 게 이제 주관적 책임입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뭐 지역 예를 들어 내가 지역 인재를 뽑혔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지역에 이 내가 의견을 좀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한다? 내 마음 속으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대변하는 거 이게 뭡니까? 주관적 책임입니다. 주관 책임이고 대표 관료제는 그런 주관적 책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3번. 여권주의 초래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적주의입니다. 실적주의. 실적주의가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고요. 그래서 두 개 다 틀렸고 똑같은 얘기죠, 사실상. 이 공직 임용 후 사회화가 되면은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않게 되죠. 저해하죠, 이게. 원래는 뭡니까? 소극적 대표. 인구 구성 비율대로 뽑아놓으면은 그렇게 뽑아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표 관료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직 임용 후에 사회화가 진행이 되어서 사회화가 진행되었다는 뜻은 공직 임용 후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신들의 원래 출신 집단 이익을 대변하지 않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만과 올댐인데 요 문제는 조금 더 들어갔죠. 근데 뭐 크게 문제 자체를 푸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답부터 찾고 해설해 드릴게요. 잠재적 동기지수 여러분 이미 공부했죠?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로 하죠. 곱하기로 합니다. 핵심 직무 특성들을 곱하는데 핵심 직무 특성 앞에 세 가지는 나누고요. 나머지 두 개는 같이 곱해가지고 하는 게 합이다 하면 틀리고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네, 근데 요거는 쉬운데 나머지 내용을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해설지 가서 보시면은 저 밑에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표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직무 특성은 직무 수행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네, 핵심 직무 특성들이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고 이 심리 상태가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직무 특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핵심 직무 특성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중에서 이 기술 다양성, 과업 정성성, 과업 중요성은 직무에 느끼게 되는 의미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율성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드백을 받으면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을 알게 돼서 이 세 가지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느낌에 따라서 내적 동기 유발, 직접 업무 직무 수행 뭐 이런 것들을 높은 직무 만족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연결 고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뭡니까? 성장 욕구 수준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게 해크만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잘 언급을 안 했죠. 언급 안 했는데 이번에 문제 약간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가서 보시면 자율성은 책임감에 영향을 주고요. 2번 지문 성장 욕구는
요거의 여기 연결고리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이 된다. 한 맞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1번, 2번, 3번을 해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것도 뭐 구급수준의 문제죠. 변혁적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부하의 도덕성과 공규 수준을 높이고요. 그다음 영감적 동기 부여 해주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그냥 교환하는 리더십이죠. 절 성과를 잘 관리해가지고 성과 잘 내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잘 주는 리더십입니다. 강력한 역할 모델이 되는 리더십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고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의 역량평가시 포함되지 않는 역량은? 네, 요 문제. 야, 이런 거 나올 줄 몰랐는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두 문자로 학습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네, 두 문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이거를 외웠으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야, 씨. 고성 변조 전문이었죠. 고성, 높은 소리를 변조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 고성 변조 전문을 외우셔가지고 푸는, 아, 이런 문제 왜 내냐? 진짜 낼 게 그렇게 없었나? 고민을 많이 하셨나봐요. 낼 게 없었나봐요. 고성 변조 전문 동은 없었어요. 답이 2번이에요. 정말로 그냥 암기해서 찍어야 되는 역량평가 구성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사혁신 홈페이지 가면은 역량평가 대상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 역량평가할 때 검증한 역량은 이렇게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인식, 문제를 인식하는 전략적 사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성과 지향, 성과를 극대화하는 강화를 강구할 수 있는 사람, 변화 관리, 환경 변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고객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조정 통합, 여러 가지 다 이해 당사자들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런 역량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 근데 문제를 차라리 설명을 좀 내주든가, 이렇게 그냥 내는 게 네, 귀찮으셨나? 아무튼 일단 저는 고성 변조 전문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이거 풀 수 있었을 거예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제가 이것도 예측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브리타 대비 특강에서 조직 효과성과 관련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체제 모형, 이해관계자 모형, 경쟁가치 모형 해가지고 제가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나름 예상을 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체제 모형, 체제 자원 접근법에 따르면은 내부 체제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제 모형에서는 하나의 체제로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기능의 수행 여부를 효과성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같은 것들을 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아니라 내부 체제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하면 틀립니다. 네. 환경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 예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달성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 접근법은 네. 목표 모형이거든요.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효과성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 맞습니다. 경쟁 가치 접근법은 뭐냐면은 예. 이 다양한 어떤 이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적 모형을 통해서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려고 만든 게 경쟁 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단일 가치에 한정해서 평가한다 하면 역시 틀립니다. 그다음 이해관계자 접근법 가서 보시면 이해관계자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네,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 및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조직 효과성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해관계자 모형은 네 아까 뭐라 적혀있냐? 내부 집단이 아니라 하면 틀립니다. 내 외부. 그래서, 역시 4번도 틀린 지문이라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제 브리타 대비 특강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반갑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뭡니까? 제가 줄을 쳐놓은 부분에서 거의 또 심지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의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직권 면직의 사유도 어디서 제가 다뤘습니까? 이번에 법령 정리 특강에서 다뤘고 그다음에 인사조직론 법령 강의에서도 다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딴 건 몰라도 적격심사는 고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적격심사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없어요. 적격심사 제도 자체도 고공단에서 있기 때문에 저 4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페리아 YG가 제안한 공공봉사동기. 아, 이것도 몇 번 강조해드렸죠. 이것도 이미 출제도 했고요. 제가 모의고사라도.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 차원에 속했고 나머지가 사회적 형평의 추구, 충성, 그다음 공익의 봉사욕구 다 규범적 차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일단 홉스테드, 티글리을은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기역리을은 잘 안 나온 내용입니다. 조직각 체계만 나와 있고 이거는 언급이 잘 안 되던 내용이 출제가 되었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번부터 이제 25번까지의 문제가 22번 빼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한 5개가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에서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우리 디걸리얼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홉스테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에서 권력거리는 네 권력의 차이를 받아들인 정도, 얼마나 권력의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권력거리가 강한 문화일수록 아무래도 좀 권위주의적 문화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디것은 맞고요. 그다음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문화에서는 리얼 아무래도 규범 규칙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선례를 답습한다거나 규칙대로 움직이려 하려거나 이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면 시도하면 위험해지거든. 불확실해지거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일단 리얼은 틀렸고요. 디것은 맞아요. 그래서 기억 아니면 니언이 이제 기억 디귿이냐 니언 디귿이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니언 기억 니언으로 가서 보시면 샤인에 따르면 하면서 샤인의 조직 문화에 대한 이론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냥 읽어 볼게요. 그냥 내용을 안 보고 샤인에 따르면 기본 가정 베이직 어썸션은 베이직이니까 그렇죠. 전제죠. 전제가 되죠. 그래서 근원적 요소, 기본이니까 뭐 틀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리얼 니은 가서 보시면 인공물 창작물을 통해서는 조직 문화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뭔가 물건을 창작했는데 거기에 조직 문화가 없다? 여러분 문화재 같은 거 보면은 나라마다 문화재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본 문화재랑 한국 문화재, 태국 문화재 다 달라. 이건 뭡니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도 다르죠. 창작물도 다르죠. 그림도 다르죠. 예술품도 다르고 사찰도 다르고 뭐 딱 봐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니언이 틀리고 기억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라 저는 이 문제 찾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샤인 몰라도 답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로 보이고요. 샤인은 어떻게 보느냐 한번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8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샤인의 조직 문화 모형을 가서 보시면 샤인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믿음, 가치관, 창작물 이렇게 나왔고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면은 해설지 다시 7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해설지의 기본적인 믿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유교 문화. 우리나라에는 유교 문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유교 문화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여러분 세대가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나이 따지는 거 이런 건 좀 있죠. 아직도. 물론 옛날에 더 심했지. 한 1, 20년 전만 해도 훨씬 선후배 문화라든지 이렇게 훨씬 심했죠. 나이 문화, 나이로 따지는 문화가 훨씬 심했죠. 이런 게 뭐다? 기본적인 어떤 무의식에 들어있는 이런 믿음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고요. 판단하는 것들, 사물을 보는 판단이 같은 게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규칙을 만들 때 드러나는 규칙 같은 것도 달라지게 되고
행동 양식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존댓말, 우리나라는 특히 존칭 표현 같은 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존칭 표현이 발달한 이유가 뭐죠? 위아래의 이런 예의를 지키는 거가 우리나라의 많이 가치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존칭 같은 행동 양식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로 보는 것이 샤인이고요. 그래서 기본 가정은 잠재적으로 이제 의식 속에 있는 거, 어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표현 같은 것들 주체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본 것이 샤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작물 같은 건 조직 문화 특성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요.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도 기억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드워드 크러쉬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공식화 및 직권화 정도가 높음으로 매우 높음으로 복잡한 외부 환경 적응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드워드 크러쉬는 뭡니까? 에드워드 크러쉬는 삼낫이라고 불렀죠. 삼낫. 네, 그래서 틀렸죠. 네, 두 개가. 그래서 3낫이니까 공식화와 직권화가 높다 하면 틀리죠. 그래서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X인데 문제는 뭡니까? 2번, 4번을 우리가 몰라. 네, 모르고 그라이너의 성장 이론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라이너의 성장 이론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이너의 성장 이론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번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의 성장 이론 가서 보시면은 지시의 단계였죠. 지시의 단계. 지시를 통한 성장 단계. 지시를 통한 성장 단계에서는 뭡니까? 너무 하나하나 지시하면은 이 자율성의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이거 이미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요건 맞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1번은 틀렸다는 걸 판별하고 3번이 맞다는 걸 판별하고요. 2번, 4번은 사실상 세모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링겔만 나오고 터크만 나오면은 몰라, 뭐 경영학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알았다 하면은 뭐 다행이긴 한데 그건 운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갑툭해서 나오면 뭐 여러분 푸실 수가 현실적으로 없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3번으로 그냥 여러분들 공부해서 찍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번, 21번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틀릴 정도는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터크만은 이 밑에 내용 보시면은 다섯 단계로 나눴는데, 다섯 단계 첫 번째가 형성기고요. 그 다음이 격동기고, 그 다음 규범기고, 그 다음 성과기고, 그 다음 해상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형성기 다음에 격동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었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 안 하고. 링겔만의 사회적 테마는 뭐냐면은 집단으로 일할, 개인적으로 일할 때보다 집단으로 일할 때 더 열심히 안 한다. 이 얘기가 사회적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라면은 그냥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다고 하면은 누가 해주겠지 싶어가지고 좀 적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회적 테마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개인으로 일할 때 소홀한 게 아니고 집단으로 일할 때 소홀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서 링겔만도 틀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뭐 그런 문제였고요. 별걸 다 물어보네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환경과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이죠. 임의론. 그래서 환경에 의해 선택지지 못하면 자유도태 된다? 틀리죠. 이건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략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은, 네, 임의론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은 임의론이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맞고, 디귿은 뭐지? 정당성? 제도화 이론이죠. 그래서 좀 디귿은 일단 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언리얼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원의존 이론과 그다음 전략적 선택 이론만 잘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역시 아니었고요. 23, 24, 25번은 문제는 조금 시사적인 내용을 내시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 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어디에 있는 내용을 주로 참고하셨냐 하면은 공공부문 통합 인사 연차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인사혁신처에서 해마다 9월달쯤에 출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 첫 번째 공개경제 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과 이공계 출신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은 구분 모집합니다. 구분 모집하지만 이공계는 구분 모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통합 인사 지침이라는 게 있고 이 통합 인사 지침에 저소득층 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분 모집에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뽑는다 이거예요. 구분 모집이라는 게 따로 몇 명은 따로 뽑는 게 구분 모집입니다. 구분 모집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은 구분 모집하고요. 장애인도 구분 모집합니다. 둘은 구분 모집을 하는데 이공계 출신은 따로 구분 모집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까지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끝도 없어요. 공부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공부하실 때 대비를 하고 들어가서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분 모집 어디까지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통합인사진침 이걸 다 보고 간다? 모르겠고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넘어가. 일단 1번은 모르겠고 2번 최근 5년간 남성도 네 남성이 매년 추가 합격 여성 남성 다 요즘 추가 합격합니다. 밑에 제가 자세하게 그 통계 수치 다 넣어놨죠.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다 찾아서 넣어놨으니까 맞아요. 맞고 그래서 2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어요. 수업 시간에 이건 다뤘어. 네, 9개 6개월이죠. 6개월. 그 다음에 15도 6개월 하는데 뭐 1년까지 하겠죠. 그렇잖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무튼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최근 5년간 중앙부처에서 남성 공무원 대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과장급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위공무원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위공무원 관리자 임용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보고서에 다 넣어놨어요. 이런 거 보고 이제 내신 것 같아요. 밑에 해설지에 통계 자료도 있고 요거는 2024 공공부문 통합 인사 연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작년과 2022년, 2023년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둘 다 상승하는 추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맞고요. 뭐 여러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둘 다 올라가는 추세다. 뭐 수치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거 올라가는 수치라는 것만 좀 잘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조금 지엽적인데 이 문제도 속으로 풀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1번 지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종업판단 되고요. 2번 지문 종업판단이 됩니다. 4번 지문도 그렇죠. 원래 미국이 고위공무원 직위분류제다 보니까 직위분류제에 따라서 업무를 하다 보니 사람이 시각이 편협해져가지고 관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리자로서 넓은 시각을 부여하고자 고위공무원의 제도를 도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고 1번, 3번, 4번은 맞고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갑자기 물어보면 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봉 외 급여의 구성 항목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봉 구조, 뭐 연봉의 구성 항목 되어 있고 연봉 외 급여의 구성 항목 하면서 직무선거구제 연봉제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무슨 뭐 요양노트에 넣고 할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거 갑자기 물어보면 사실 대책은 없는데 이것도 1번, 3번, 4번이 뭐 틀린 내용이 없으니 그래도 수당 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답을 2번으로 찍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풀기는 쉽진 않았고요. 마지막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임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15임용 제도 이것도 연구사 이런 거 1번 지문 이런 것도 6개월인데 이런 것도 참 물어보면 끝도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참 대비하기 어려운데 일단 틀렸고요. 임기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 경우 15임용이 면제된다. 네 그렇습니다. 면제되고요. 3번 이거는 설명해 드렸죠. 네 이거는 휴직도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어야 되는 거 알아야 돼요. 5급과 6급 이하로 구분이 됩니다. 5급 공무원과 6급 이하가 15임용 기간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고위공무원단은 그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15명 적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틀린 거 알았어야 되고요. 요거 두 개에서 이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찍기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 되는, 뭐 법령 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봤는데 역시 뒷부분에 조금 시사적인 내용이 어렵긴 했는데 뭐 엄청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고요. 19번까지는 사실 행정학 시험에 내도 뭐 무방한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아 가지고 푸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문제 나온다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25번 문제나 23번 문제 정도에서 한 두 개 정도 틀려주고, 나머지 문제는 뭐 20번, 21번, 24번 뭐 이런 문제는 또 풀 수 있어가지고 한두 개 정도 틀리면 되는 시험 정도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인사조직론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워낙 표본이 적어가지고 사실은 점수가 몇 점 받아야 된다는 점수 예측하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워낙 적은 표본이다 보니. 그래서 뭐 제가 뭐 점수 예측 어느 정도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 저기 만약에 이거를 행정학으로 이제 행정학 연습하실 때 문제를 풀어본다면 저는 20번까지만 채점을 하시고 나머지 21번부터는 그냥, 22번은 뭐 채점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연습용으로 보시고, 20번까지 문제 괜찮게 적당히 풀었다 하면,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은 국가 7급 인사정리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역시 행정학 주제를, 잘 정리를 하십시오. 행정학에서 배우는 우리 이 주제들,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고요. 거기만 해도 거의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에 인사조직론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도 좀 보시면서, 그래도 어떤 내용이 추가로 출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같이 보시고, 역시 법을 좀 꼼꼼하게 물어보므로써 변별력을 역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급 대비 법령 정리 특강도 따로 마련한 게 뭐냐면은, 약간 지엽적인 법을 계속 내는 추세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두세 문제 정도 섞여서 나올 것 같으니, 법령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3개, 이 행정학 요약노트로 꼼꼼하게 정리하자. 일단 기출 문제 풀면서 인사조직론 내용, 추가된 그 내용 잘 정리하자. 법령 꼼꼼하게 보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뭐 고득점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출제도 행정학 내용에서 다수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행정학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인사조직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연습용으로도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정학만 공부하시는 분도 한번 연습용으로 풀어보면은 괜찮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설 강의 마치고요. 앞으로도 인사조직론 강의를 제가 계속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학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력이 되신다면 인사조직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